예전부터 여기 단골이었어요. 예전에 제 첫사랑이 여기 이 근처에 이 직장이 있어서 가끔 자주 왔었죠. 옛 추억이 돋습니다. 물론 그녀와 먹던 추억의 음식은 없지만 대신 맛있는 흑돼지 짜글이가 있답니다. 오동통한 제주 흑돼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 밥까지 준비하고 요망지게 비벼주면 준비 끝. 맛있는 짜글이가 입안 가득 들어옵니다. 역시 흑돼지의 식감. 거의 살코기만 있어서 푸석푸석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오! 갖가지 토핑들과 마늘 칠리 소스의 조화, 갈릭 칠리 새우 덮밥 되겠습니다. 지금 먹을거리가 너무 많네요. 새우, 파인애플, 토마토, 바게트, 밥까지. 여긴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씹혔다가 지금 새우가 씹혀. 파인애플 씹혀. 피클. 교통의 시작. 터미널. 원도심 살리기의 시작을 터미널에서 시작합시다. 터미널로 오세요. 교통의 중심, 맛집의 중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선생의 먹방 여지도를 만드는 그날까지 I'll be back.